신기한 공간이 있는데 여기 되게 무슨 공간인지 되게 궁금해요. 한번 열어볼게요. 오! 여보세요? 되게 심플하게 되어 있어요. 미술관에 와 있는 느낌을 주는 아트홀입니다. 너무 예쁘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청바나나TV의 MC 김다빈입니다. 저는 지금 투민힐스빌 아파트에 나와 있습니다. 투민힐스빌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순이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신혼부부의 걱정을 정말 완벽히 덜어줬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여기는 시설 좋은 유치원, 어린이집이 있고요. 숭이,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등이 있습니다. 7여개의 유치원과 약 30개의 어린이집이 위치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인천의 명문학군으로 유명한 곳들이 많은데요. 인근 1km 이내에 숭이, 초등학교 등 4개의 초등학교가 있고 인천 남중학교 등 6개의 중학교가 있습니다. 동산고등학교 등 6개의 고등학교로 최고의 학군을 형성되어 있는 곳입니다. 또 여기는 단지를 둘러싼 3개의 대학교인 인하대, 인천대, 청운대가 위치해 있습니다. 투민힐스빌의 교통여건은 제물포역이 도보 5분 거리로 아주 좋은 위치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변 100m 거리에 다수의 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시내로 나가기 정말 좋은 위치입니다. 여러분 빨리 계약하시고 LG 프리케어 공기청정기도 받아가세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집 보도록 할까요? 지금 현관에 나와 있는데요. 현관에 딱 오면은 여기 이렇게 거울이 있고요. 신발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신발장은 무광으로 되어 있고 여기 타일은 블링블링 타일을 사용해서 되게 예쁘고 깔끔하게 해놨어요. 천장은 되게 우물형으로 시작부터 되게 깔끔하고 예쁘게 해놨네요. 그리고 여기 일괄 소등 버튼이 있어서 이걸로 전체적인 그런 조명들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신발장 열어보도록 할게요. 오! 여기 신발장이 정말 빈티지 느낌이 나요. 정말 진짜 너무 예쁘지 않아요? 어머, 이런 신발장은 처음 봐. 이런 시트지가 너무 흔치 않은데 여기는 정말 그 신발 더러워도 더러운 거 티 안 날 것 같은 그런 신발장이에요. 신발장 보니까 저 내부가 너무 궁금한데요. 내부도 과연 이렇게 빈티지스러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기 전에 여기도 이렇게 3중 연중 도어 문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슬라이드 형식으로 열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한번 본격적으로 안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거실 화장실에 나와 있고요. 거실 화장실은 변기와 세면대가 클린스 제품 사용하고 있습니다. 젠다이는 대리석으로 되어 있고 검정색 제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타일을 보면은 투톤으로 회색 타일을 사용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깔끔한 형식을 주고 있고요. 수납장은 거울과 수납장을 함께 해서 공간 활용을 아주 잘하고 있고요. 수납 공간도 꽤 넉넉하게 되어 있어서 수납할 거 많을 때 넣기에 정말 좋은 공간입니다. 그리고 여기 해바라기 샤워기 사용하고 있고요. 샤워기 두 개로 되어 있어요. 이거 되게 예쁘다. 예쁘지 않아요? 이거 뭔가 전화기 같이 생겼는데 되게... 여보세요? 되게 심플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울도 되어 있어요. 그래서 씻다가 자기 얼굴도 보고 그러기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시원시원하게 씻길 것 같은 느낌? 전 동그란 거 좀 답답하게 씻기는데 이거는 확실히 시원하게 씻길 것 같아요. 코너 선반이 마련되어 있어서 여기다가 샴푸, 린스 두고 사용하기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매립형으로 화장지 걸어두는 곳이 있고요. 매거진 홀더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안방에 나와 있는데요. 전체적인 느낌이 아늑한 느낌을 많이 줘요. 여기는 핑크색과 보라색이 섞인 벽지인데요. 여기만 색깔이 다르게 포인트를 준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걸레바지 몰딩과 마이너스 몰딩 흰색 처리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바닥은 강마루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방등이 그냥 심플한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안방 화장실에 나와 있습니다. 이 안방 화장실은 블랙 앤 화이트로 톤을 맞춘 것 같아요. 이게 검은색 테두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수납장은 안에는 검은색으로 되어 있어요. 수납 공간이 꽤 넉넉하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거울로 되어 있어서 거울이 되게 많이 있는 걸 볼 수 있고, 그리고 천장은 동형식 SMC의 천정재를 사용하고 있네요. 변기랑 세면대는 클린스 제품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매립형 휴지걸이랑 매거진 홀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벽돌 느낌 나는 타일을 사용을 했어요. 줄눈은 은색 반짝반짝하게 예쁘게 사용했고요. 검정색 타일을 써가지고 블랙 앤 화이트로 톤을 잘 맞춘 걸 볼 수 있습니다. 신기한 공간이 있는데 여기 되게 무슨 공간인지 되게 궁금해요. 한번 열어볼게요. 여기는 세탁실이네요. 세탁실 되게 공간 활용 잘한 것 같아요. 자투리 공간을 되게 활용적으로 사용을 잘했습니다. 여기다가 세탁기 두면은 될 것 같아요. 여기도 약간 빈티지 느낌 나지 않나요? 아래 이 타일이 빈티지 느낌 나는 그런 타일이에요. 그래서 공간 활용을 정말 잘한 세탁실입니다. 지금 부엌에 나와 있는데요. 부엌에는 여기 아일랜드 식탁이 바로 보여요. 근데 이 아일랜드 식탁은 조금 특이한 게 이동이 가능한 아일랜드 식탁이에요. 거실에서 밥 드시고 싶을 때 이거 이동해서 저기서 드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아일랜드 식탁 위에는 샹들리에 느낌 나는 조명이 있어요. 정말 샹들리에 느낌 나는 조명이 같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는 인조 대리석을 사용한 식탁이에요. 그리고 옆에도 싱크대도 인조 대리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는 네이비색의 수납장이 있어요. 그래서 수납 공간이 꽤 넓고 깊게 있어서 여기는 수저 같은 거 놓는 곳인가 봐요. 그래서 따로 구입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다가 수저나 칼 같은 거 두고 사용하기 딱 좋네요. 이게 숨어있는 공간을 활용을 잘했어요. 수납 공간도 꽤 많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츠 제품의 롱후드 사용하고 있고요. 가스 쿡탁도 하츠 제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한번 켜볼게요. 오, 바람도 터치형으로 조절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고 타이머까지 되네요. 오. 정지. 네, 이렇게 터치 제품의 후드입니다. 그리고 여기 타일은 회색 느낌의 아이보리 색깔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벽돌 느낌으로 깔끔하게 잘 했습니다. 여기는 냉장고 자리인데요. 양분형 냉장고 놓기 딱 적당한 크기의 자리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작은 방에 나와 있는데요. 블루톤 벽지를 써서 포인트 색을 줬습니다. 그래서 집중 잘 될 것 같은 파란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침대랑 책상 놓으면은 아늑하게 쓰기 딱 좋은 공간인 것 같아요. 이 등도 심플하게 잘 되어 있네요. 위에는 마이너스 몰딩으로 되어 있고요. 아래는 걸레바지 몰딩으로 약간 아이보리 빛나는 색으로 했습니다. 지금 두 번째 작은 방에 나와 있는데요. 이 두 번째 작은 방은 전체적으로 블루톤의 벽지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쪽 색과 이쪽 색이 다른데 조화를 잘 맞춘 블루색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약간 이쪽은 상아색이 섞인 블루톤이고요. 여기는 하늘색의 느낌에 나는 벽지입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몰딩으로 된 천장과 걸레바지 몰딩으로 되어 있고요. 바닥은 아까랑 같이 강마루입니다. 그리고 여기 두 번째 작은 방은 이렇게 베란다가 되어 있어요. 여기 타일이 회색과 검정색의 이중으로 된 타일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수도꼭지가 있고요. 이렇게 보일러실까지 같이 되어 있네요. 지금 밤이 되게 어두워졌는데 야경이 되게 예뻐요. 뭐 막힌 공간이 없어서 뻥 뚫려 있거든요. 여기 낮에 보면 더 예쁠 것 같아요. 밤에도 예쁜데. 네, 이렇게 야경까지 잘 갖춰진 집입니다. 창문은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냉난방도 잘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거실에 나와 있습니다. 이 거실은 우물연 천정으로 간접 조명이 이렇게 비춰주고 있고요. 천장은 실크 벽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할로겐까지 되어 있어서 되게 무드 있는 느낌을 주고 있어요. 여기 아트월도 너무 예쁘지 않나요? 돌출형으로 되어 있어서 미술관에 와 있는 느낌을 주는 아트월입니다. 너무 예쁘다. 그리고 저는 이게 눈에 띄었는데 액자 몰딩으로 해서 앤틱한 느낌을 주고 있어요. 보라색으로 되어 있고 흰색으로 되어 있는데 조화가 되게 잘 맞죠? 뭔가 동떨어져 보이지 않고 전체적으로 앤틱한 느낌을 거실에다가는 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호모토 제품은 코맥스 사용하고 있고요.
보일러는 귀뚜라미 제품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스위치 이거 너무 귀엽지 않아요? 한번 꺼봐도 되나? 아! 어? 여기 이렇게 하면은 저기 등이 색깔이 분방색이었다가 그래서 이것만 뺄 수 있고 아 이렇게 조절이 돼요. 여기도 뺄 수 있고 여기 등이 되게 많아서 예쁘다. 한번 바꿔보고 싶어요. 바꿔보고 여기만 켜면은 이렇게 묻어있고 네, 지금까지 투민 1습일 아파트 살펴봤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저는 한 줄평으로 반전이 있다? 라는 생각이 드는 아파트인데요. 신발장에서부터 앤틱한 느낌을 주면서 빈티지한 느낌을 많이 줬고 거실은 미술관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요. 정말 다채로운 집인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톤은 또 일정하게 맞아서 이 집 정말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아파트였습니다. 혹시 문의사항 있으시면은 여기 아래 이메일과 전화번호로 문의주시면 됩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지금까지 투민 1습일의 김다빈 MC였습니다. 감사합니다.